때는 1968년 11월 서울 종로야. 아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중년 남자가 까까머리 소년에게 호통을 치고 있어. 큰 소리가 난 이유가 작은 종이 한 장 때문이거든. 이거 수영 그거 아니에요? 날짜를 고쳐 쓴 것 같은데? 그래! 11월 7일에 만료되는 회원증이야. 근데 7 앞에 2를 붙여서 27일로 바꾼 거지. 하지만 직원 아저씨의 눈에 딱 걸린 거야. 당시 연습 규격을 갖춘 국내 유일한 실내 수영장은 바로 이 YMCA 이 수영장뿐이었어. 회원증을 위조한 벌로 수영장 청소를 하기로 한 소년. 청소가 마무리됐는지 이 밀대를 휙 치우더니 물속에 총덕, 그리고는 첨벙, 첨벙, 첨벙. 왜 개염이라고 하잖아. 수영도 못했구나. 뭐야, 저 뭐 하는 애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런데 문제가 이상하게 빨라, 빨라. 까까머리 소녀는 금방 수영장의 유명 인사가 됐어. 누군지 알겠어? 조련 선배. 맞아. 아시아의 물결 조련하고 단어 거북이하고 둘이서 배영찍이 시합하면 니는 누구도 빠를 거 같노?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오련이는 저 멀리 땅끝 마을 해남에서 왔어. 수영을 하겠다고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왔던 거야. 그러다 보니 수영장 근처 간판 가게에서 일하면서 임시 방편으로 숙식을 해결하는 중이야. 수영장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끝까지 연습을 했대. 그런 오련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 오상고 1학년 석기. 오련아, 합숙소란 생각하고 그냥 내 방에서 지내자. 엄마한테 내가 말씀드릴게. 그렇게 석기와 오련이는 친구가 됐어. 그러던 어느 날. 어이, 거기 학생! 한 남자가 오련이를 붙잡아 세웠어. 수영장 회원 중에 장형숙 씨라고 장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소시적에 수영부에서 활동을 좀 하셨던 분이었던 거야. 그냥 답답한 마음에 발차기 하는 법을 좀 알려주고는 물 밖으로 나왔어. 씻고 사우나도 하고 한참 뒤에 탈의실을 나오는데 저기서 쉴 새 없이 물보라가 일어나. 오련이가 미친 듯이 발차기만 내내 하는 거야. 이놈 봐라. 나 학생 말이야. 앞으로 수영비는 내가 내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장 선생님이 오련이의 후원자가 되기로 한 거야. 맨 왼쪽이 장 선생님. 자, 그럼 이제 오련이가 해야 하는 건 뭐겠어? 뭐 훈련에만 집중하면 되잖아. 그렇지. 일단 오련이 형은 아침에 5시에 물에 들어가서 자기 8시까지 3시간 운동을 해요. 밥 좀 쉬었다가 밥 먹고 좀 쉬었다가 10시부터 또 2시간 또 하잖아. 그다음 또 쉬었다가 4시부터 6시, 7시까지 또 하잖아. 연습량이 너무 많고. 그냥 미친 듯이 수영만 한 것 같아. 그렇지. 그러던 중 마침내 기회가 찾아와. 1969년 6월 전국체전. 제50회 전국체육대회 시상입니다. 서울 운동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학교 소속이 없던 오련이는 성인들이 뛰는 일반부 경기에 출전해. 태환이가 알 거 아니야. 고1과 성인부하고 붙었어. 어떨 것 같아? 게임이 안 되지. 결과는 어땠을까? 조련군이 남대부 자유형 1500m에 출전. 21분 18초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해 주목을 끌었다. 저 친구 태릉 선수촌에 당장 입촌 진행시켜. 대한체육회 회장님이 그 경기를 직관을 한 거야. 이때가 마침 태릉 선수촌의 수영장이 막 만들어진 때였어. 땅끝 마을 소년 오련이에게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어. 이제 돈 걱정 없이 온종일 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태릉 선수촌에서 실력을 갈고 닦으며 연달아 전국대회에 출전해. 그리고 나가는 대회마다 우승! 한 해에만 11번의 11번의 한국 신기록을 깼어. 그리고 마침내 오련이는 왼쪽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게 돼. 수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채 1년도 안 됐을 무렵이야. 1970년 제6회 아시안게임. 아시아경기대회가
대국의 수도 방콕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당시 아시아 수영 최강은 어디였을까? 일본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 이 전 아시안게임에서 경영 남녀 종목이 총 26개였거든? 그럼 일본은 금메달을 몇 개 가져갔을까? 26개 중에? 응. 26개를 가져갔어. 당연히 맞네. 싹쓸이야. 그 어찌되든 일본 선수들과 내가 한번 겨뤄볼랍니다. 진짜 차 빠지면은 물에서 건져놔 주시오. 첫 경기는 자유형 400m. 아, 400. 하! 운명의 레이스가 시작이 됐어. 오련이는 있는 힘을 다해 물살을 갈랐어. 치열한 접전의 장내가 고요해져. 일본은 독주일 줄 알았는데 아닌 거지. 그리고 마침내 터치패드를 찍었어! 아! 전광판 가장 위에 랭크된 건 K.O.R! 만세! 조련 금메달! 대한민국 경영 첫 금메달이 탄생한 순간이야. 그런데 이 오련이의 기록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응? 이번 대회 영웅 조련 선수는 수영 400m 경기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운 뒤 다시 남자 자유형 1500m에서 17분 25초 7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 지금 17분대 기록이 나왔는데. 맞아. 전국체전에서 21분대 기록을 했단 말이지. 맞아. 오, 기억하는구나. 맞아. 물론 1500m가 이제 마라톤인 종목인 만큼 뭐 30초? 뭐 1분? 어. 이 정도 개념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4분을 땡긴다? 이게 아, 머리 아프다. 아, 진짜?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자마자 행가래를 치고 해남 소녀는 국민 영웅, 국민 남동생이 됐어. 그로부터 4년 후, 1974년 테헤란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안게임. 조련 선수, 이번에도 메달을 땄을까? 금메달! 금메달! 아. 6회 아시안게임에 이어 2관왕입니다! 이거 뿌려뿌했네. 아. 경기를 끝낸 오련이가 가방에서 주섬주섬 뭔가를 꺼내. 뭐? 오, 고무신. 고무신. 머리. 태극마크가 있는 거고. 이게 왜 필요했는지 알겠어? 한정목 우승을 노리는 일본을 젖히고 당당히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1500m 경기에서도 우승 2관왕이 됐습니다. 23 애국 청년 오련이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줬어. 하지만 4년 후 3연패를 꿈꾸며 아시안게임에 다시 출전했지만 성적은 접영 200m 동메달. 당시 나이 27, 그때는. 지금이야 뭐 관리를 잘하면 선수들이 30대까지도 얼마든지 선수 생활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20대 후반이면 선수로서의 전성기는 지났다고들 했어. 그렇죠. 여기서 멈추면 아시아의 물개가 아니지. 그렇죠. 진짜는 지금부터야. 와. 다시 땅끝마을 해남이야. 관웅아. 그 체전 끝나버렸냐? 저거 그 목포 선착장에서 보자잉. 경기 체전 끝나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 목포에서 배를 갖고 가요. 갑자기? 배는 천천히 가고 우리는 자기하고 따라다니고 수영하고 여기 쪼섬까지 가자. 쪼섬까지 가고 또 내렸다가 또 쉬었다가 밥 먹고 또 쪼섬까지 가다. 한동안 그렇게 바다를 헤엄치던 어느 날 지봉규 씨는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한대. 아니 나 저기 대한해구를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아 근데 네가 아시아의 1등인데 아 그럼 못할 게 뭐 있냐. 하면 되지. 대한해협은 우리나라와 일본 규슈 지방 사이의 바다를 말해. 일본까지의 최단 거리는 우리나라 부산 태종대에서 대마도 북단 사오자키 등대까지 약 48km야. 48. 그런데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는 건 해류를 생각하면 이렇게 코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60km 정도 거리로 봐야 돼. 아까 수영의 마라톤이 몇 미터라고 그랬어? 1500. 1500m가 마라톤인데 지금 시속 3km 정도를 간대도 무려 20시간을 헤엄을 쳐야 돼. 지봉규 씨는 대한해협 횡단 감독이 돼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지봉규 감독은 바다 상황을 계속 확인해. 여러 해상 동물의 공격을 그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낚시나 이렇게 그거 할 때 쓰는 거 아닌가? 그렇지, 요거 족대. 여기서 이렇게 수영하고 갈 수 있게. 그렇지, 그렇지. 네. 이게 거대한 안전망이 그렇지. 쭉 따라서 가는 거야. 네. 1980년 8월 11일 자정. 자정부터 시작. 한밤중에 출발하는 거야. 와. 사람들의 응원을 뒤로한 채 풍덩. 조우련은 힘차게 물을 가르며 다대포항을 떠났어. 시속 4km 정도의 속도로 1시간을 가더니 그 다음 1시간은 무려 시속 7km를 넘어섰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야. 출발 1시간 남. 조우련은 바다에 뜬 채 따끈한 깨죽으로 첫 해상 식사를 했다. 그리고 얼마나 흘렀을까? 갑작스레 문제가 발생했어. 가다가 한 2시간 갔거든. 몸이 따가워서 아주 못하겠다는 거야. 물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해파리가 꽉 붙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죽는다. 지 감독은 안전망을 반대로 돌렸어. 물살을 이용해서 해파리들을 떼내려고 한 거야. 다행히 해파리 떼가 사라졌어. 다행이다. 다행히. 그 뒤론 평온한 시간이 이어졌어. 캄캄한 망망대해를 그저 묵묵히 앞만 보고 계속 헤엄치는 거야. 조우련은 무섭기보단 환상적이었대. 환상적이었다. 바닷속은 형형색색의 빛이 가득해. 플랑크톤이 빛을 받으면서 빛나는 거야. 이때 느낌은 마치 은하수 속을 떠가는 기분이었대. 그런데 얼마 못 가 또다시 위기가 찾아와. 아, 얘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멀미가 난다는 거야. 자꾸 몸이. 멀미 나셨구나. 물속 해류에 섞여 있는 일들이 물보라를 이렇게 치면 그게 싹 움직이면서 새파랗게 돼. 그러니까 바깥에 무덤가에 도깨비불 파랗게 떠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돼. 하다가 보니까 어지러운 거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좌표도 없는 망망대해를 계속 헤엄만 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지럽기도 하고 심지어 환각까지 보였다는 거야. 그런데도 조우련은 쉼없이 팔을 저었어. 멈출 생각이 1도 없어. 어느덧 출발 12시간째. 어렴풋이 수평선이 펼쳐지더니 대마도의 등대가 뚝! 예상보다도 엄청 빠른 페이스였어. 어느새 목적지 1km 앞이야. 그런데 여기서부턴 배가 안전망을 끌고 갈 수가 없어. 조류가 엄청 세거든. 빠른 속도로 헤엄쳐 조류를 이겨내야 해. 그는 드디어 그물 안에서 탈출했다. 본신의 힘을 다해 이를 악물고 양쪽 팔을 젓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또 웃고 계셔. 아! 대단해요. 자, 기록은 13시간 16분 10초. 예상 시간을 6시간이나 앞당긴 기록이야. 조우련은 다시 한번 아시아의 물개라는 걸 증명했어. 그런데 조우련이 누구야? 20년 전의 약속. 2000 대한해협횡단팀 탄생.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조우련입니다. 제가 1980년도 8월 11일 날 대한해협을 횡단했지만은 그 당시에 한 50살이 먹으면 다시 한번 횡단을 해봐야겠다 국민들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계주로서 미래로 대한해협을 횡단코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한국과 일본을 이어줄 초대형 이벤트로 마련이 됐어. 네. 아, 나 죽겠어, 진짜. 와.
자, 천천히 하나, 둘. 이제 물에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연습하는 거. 저는 그때까지 수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매일 수영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킬레스 건염 오고 수영도 한 일주일 쉬었어야 됐고, 근데 이제 조울에서 전화 오신 거예요. 너 더 이상 쉬면 너 못 건너간다. 독하게 가르쳤죠, 진짜. 아우, 고생 많이 했어요. 자, 대한해협 화이팅! 화이팅! 2000년 8월 12일, 대망의 대한해협 횡단이력. 조우련이 홀로 바위 절벽 위에 섰어. 29의 나이로 대한해협을 건넜던 조우련이 49이 돼서 다시 출발점에 선 거야.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횡단을 시작한 지 벌써 10시간 반 이상 오긴 했는데, 아이고야, 거기까지였어. 철수를 결정해. 이대로 도전은 끝나는 걸까? 횡단팀은 의지를 다지고 2차 도전에 나섰어. 자, 두 번째는 좀 수월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또 파도가 높아져. 게다가 또 그 해파리떼의 공격이 시작됐어. 갓까지 역경을 헤치면서 바다를 계속 헤엄쳐서 가는데, 내가 24년 동안 살면서 제일 길었던 한 시간이에요. 어느덧 출발한 지 15시간째야. 다들 지칠 대로 지쳤어. 그런데 그때, 와! 대마도다! 대마도! 대마도다! 야, 보인다! 대마도! 출발 후 15시간 만인 29일 새벽 4시 13분 대마도 전방 9km 지점 도착. 살다 보니까 다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2000 대한해협 횡단팀 전원 입수! 대마도를 향해 출발! 근데 마지막에 진짜 17명이 다 입수했어요. 그래서 대마도 땅을 밟을 때는, 아, 지금 생각해도 짜릿할 정도로, 이 성취감 짜릿할 정도로 진짜 행복했죠. 대한민국 만세로 번성합시다. 만세 삼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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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 조우련이 홀로 싸워온 길을 이번에는 여러 사람과 함께 이겨낸 거지. 그런데 설마 조우련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어. 2005년 일명 물개 가족 독도 횡단.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120km를 헤엄쳤어. 또 3년 후엔 민족 대표 33인을 기리는 독도 33바퀴 도전을 이어갔어. 7월 1일 도전을 시작해서 31일 마지막 33바퀴를 도는데 성공해. 그의 나이 56세였어. 와, 대단하시다. 그치. 그러니까 주변 당시 곁에서 본 사람들의 말로는 조우련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계속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려는 것 같았대. 그리고 마침내 2010년 환갑을 앞둔 나이야. 고향 해남으로 돌아와 마지막 도전을 선언해. 30년 만에 다시 한번 대한해협을 건너겠다. 그런데 그렇게 한창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조우련이 쓰러진 채로 발견돼. 심장마비였어. 자기는 운동선수가 직업이니까 그것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그걸 해야 된다. 그걸 딱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걸 얼마나 낼 수 있었잖아요. 수영장 비했었고. 자기는 수영장 그 편한 것이 안 맞은 거예요. 자기는 도전을 해야 돼. 저 형님 곁에 가서 다시 한번 수영하면 사는 그런 세상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형님 보고 싶네요. 바다를 사랑할 때
바다를 사랑한 만큼 저한테 바다가 저한테 사랑을 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언제가 제일 좋냐 그러면 저는 배는 좀 나왔지만 수영복 입을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2020년 조우련은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됐고 체육인 중 여섯 번째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어요. 조우련의 오랜 벗, 서울에 상경했을 때 방까지 내줬던 박석기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왔어. 저는 학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오련이는 일단 시작 자체가 도전이잖아요. 처음부터 집념과 야망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부러우면서도 응원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서글펐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대체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온드라스 검찰이 살인 혐의로 지수 씨를 기소했습니다. 살인 혐의? 적색 수배? 지수가 네덜란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야. 네? 마약이 심하고 갱들이 경찰 수보다 더 많고. 여기 어떻게 혼자 있어? 범인이 한 명 이상일 가능성도 있대. 어? 진짜 너무한다. 부검 보고서가 하나 더 나온 거야. 우리를 바보로 하나? 대사님, 우리 지수 절대 그럴 애가 아닙니다. 제발 감옥에서 나오기만 해주세요. 진실이 무엇일까? 야, 이거 어떡해. 모든 일이 이날 시작됐어.